오늘 이제 계속 강의하면서 말씀하겠습니다만, 일본의 저명한 학자들이 일본 천황이 백제인이라는 걸 주장하는 학자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. 이미 1960년에는 도쿄 대학의 이노우에 미쓰사다 교수, 그리고 70년대에 오면은 와세대 대학의 미즈노 유 교수, 그리고 현대에 오게 되면은 이시와다리 싱이쪼라는 그 학자, 이분들이 일본 천황은 백제인이다 밝힙니다. 이것은 이시와다리 싱이쪼로 씨가 백제에서 건너온 응신천황, 4세기 말에 건너온 분입니다. 오진천황이죠. 이분은 뭐 저에게 보내줬던 책입니다. 이분이 이제 저한테 보내준 이시와다리 싱이쪼로. 이분은 아주 구체적인 연구를 했어요. 그동안의 여러 가지 연구론들을 종합해가지고, 특히 이 응신천황, 이 시대로부터 백제가 거의 완벽하게 일본 차지해가지고 쭉 내려오게 됩니다. 그 지금까지도 그 핏줄이 백제인이라고 나오는데, 2004년 8월 5일날 일본 왕자가 공주 무령왕릉에 와서 제사 지내고 갔습니다. 이 오영희 씨라고 이분이 그 당시에 공주시장입니다. 이분이 일본 왕실의 왕자입니다. 아사카노 마사히코 조향공이라는 분인데, 이분이 무용왕릉에 찾아와서 제사 지내고, 1300년 전 일본 왕실의 그 향과 향로를 가지고 공주시장님한테 가서 그 기증한 장면, 이건 뭐 연합뉴스가 보도했고, 그 당시에. 네, 그랬습니다. 요건 저 처음에 말씀드린 일본 전에 한국의 혈연을 느끼고 있습니다. 아사히 신문 기사의 일부입니다. 물론 이건 일면에 났던 것이고, 이제 그 부속으로 크게 납니다만. 무엇 때문에 그러면 이 조향궁, 일본 왕자는 이분이 건너와서 2004년 8월 6일, 8월 5일, 일부러 제사를 지냈습니까? 그리고 이분 말씀이 여기 기사에도 나옵니다만, 아끼도 이 천황에게 윤호를 받고 왔다. 그러니 돌아가면 또 보고 드린다 그랬답니다.